남다른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름하여 황제 당대식의 땅. 오동통한 새우와 문어, 전복 등 신선한 해산물은 물론 귀한 몸값 자랑하는 자연산 능이, 송이, 표고버섯, 여기에 각종 채소까지 몸에 좋은 재료가 아낌없이 듬뿍 들어갔는데요. 여름철 보양식을 찾는 손님들에게 인기 최고라고요. 여름철 원기 회복에는 황제탕이 최고죠. 기력에는 최고입니다. 아주 그냥 눈이 끔끔끔 날라니까. 신선한 재료와 깊은 육수 맛에 너도 나도 황제탕 삼매경.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각종 해산물과 채소를 걷자 수줍게 정체를 드러낸 것이 있었으니 황제탕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 여름철 으뜸 보양식 유황오리입니다. 황제탕의 메인은 이 황제오리예요. 이걸 여름철에 드셔야 보양식이 됩니다. 쭉쭉 찢어지는 유황오리의 부드러운 살결, 비법 소스에 푹 찍어 먹으면 그 맛은! 아이고, 말 안 해도 알겠죠?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 그렇다면 과연 황제탕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을 알려줄 이춘희 사장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황제탕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사장님! 파구니를 든 채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바로 수족관. 황제탕에 빠질 수 없는 해산물들은 신선함을 위해 목포에서 직접 공수해오고 있다고요. 보기만 해도 신선함이 느껴지는 각종 해산물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좋은데요. 여기에 해독작용이 풍부한 오리는 몸의 독소 배출은 물론 성인병 예방과 면역력을 높여주니 이만한 보양식이 또 없겠죠. 우리의 알짜맨도 황제탕 시식에 나섰는데요. 비주얼에 한번 놀라고 그 맛에 또 한번 놀라니 젓가락질이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황제탕을 다 먹고 난 후면 고소한 매생이를 넣은 매생이죽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비로소 끝이 난다는데요. 알짜맨, 이제 그만 먹고 맛 표현 좀 해주세요. 맛은 당연히 있고 영양분까지 뭐 보충을 할 수 있어서 이거는 뭐 황제 진짜 부럽지 않은 든든한 보양식 한 끼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최고!